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2월 19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었고 때려먹은 것도 있었는데, 자, 이제 일요 경마가 왔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초반전에 완전히 승기를 잡고, 오늘 드디어 초반부터 댕받고 한번 싹쓸이로 한번 가는구나 하고 했는데, 야, 이 후반전에 니주구리 핫바빠가 되네요. 참나 환장하죠. 자, 그것도 뭐 보이지는 않으면 열이는 안 받죠. 아무튼 7경주 8경주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1경주부터 스타트 잘 했습니다. 10번마 리걸 하이를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2번마 논스톱 썬더, 배당이 많이 빠졌어요. 인기 한 5위 6위 됐는데 나중엔 대끼리까지 바람 불었죠. 우리 완짱 11.7배짜리 한 방으로 지져 먹었습니다. 9번 플라이데이의 3복 20.1배, 3상은 71.2배. 1경주부터 우리가 요거 승부표를 가져갔으면 상한가 때리고 갔죠. 준상한가로 한방 때려 먹고 출발을 했고요. 제주 1경주도 마찬가지로 배당으로 걸렸습니다. 10번마 비천도에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렸는데, 자, 4번마 으뜸진 쌍복 대가리로 놓고, 6번마 세계전설이었죠. 4번, 6번, 24.7배. 거기에 1번마 황금제국의 3복, 44.8배까지. 짭짤하게 중배당으로 또 연타로 때려 먹었고요. 자,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갔던 제주 A급 승부.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제가 예상을 한다 그랬죠. 9번마 1단고 대가리로 한 대여섯 구멍이 빵꾸가 났습니다. 다섯 구멍, 여섯 구멍. 싹 잡아 꽂고, 10배짜리 한 방에 주력 때리고, 2배짜리 받쳤는데, 10배짜리가 한 방에 갖다 꽂았죠. 나중에 배당이 좀 떨어져서 8.9배, 9배 나왔는데요. 9번 1단고에 8번 황산도였죠, 황산도. 아나짜리. 9번, 8번. 주력에 9번, 4번 방어 딱 두 방으로 들이면서 9번, 8번, 4번 그림같이 들어왔죠. 3상승 31.3배, 그다음에 9번, 8번 A급 승부 9.8배짜리 완장으로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5경주에서 5번 유명세, 4번 별빛누리 복승식 7배, 쌍승식 13.7배가 나왔고요. 자, 이렇게 초반전에 싹 쓸어 담고, 아, 이제 오늘 후반부에 한두 개만 때리면 가겠다. 후반부에 아쉬운 게 몇 개 있었지만은, 그 중에 아쉬웠던 거, 이거, 제가 원래 경주 끝나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너무 천불이 나가지고, 야, 이, 오늘 7경주가 오늘 이거 오전장에 잘 때려 먹고는 이제 중반부 승부, 이거 A급 승부에 여기 인기 1위가 4번 세네타운입니다. 인기 2위가 12번 아침기상이에요. 4번도 아니고 12번도 아니고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이 11번 티즈 에너지입니다. 티즈 에너지. 야, 이 아나짜리 저는 이거 아무거나 걸렸다 그랬어요. 아, 이거 달라박스 놓고 때리는데 얘가 대가리로 들어왔는데 이걸 못 먹고 나니까 사람 또 대가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11 놓고 쌍복 대가리 놓고, 야, 이거를 못 먹어, 이거를. 7경주에. 그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8경주는 또 이 5번마 대사리가 대가리 팔리고 7번 하이러너 팔리고 얘네 둘이 대끼리 갔잖아요. 이거 대가리 뭐예요? 1번 티즈 블랙. 야, 또 이거 놓고 때리는데,
이거 놓고 때리는데 또 이걸 못 먹어. 야, 이거 참 대가리 쥐나대요. 1착, 3착, 4착입니다. 제가 때린 게. 이 박태종이가 또 중간에 낑겨 들어오면서 우리 막건을 또 1, 3, 4착으로 밀어버렸어요. 이거, 7경주, 8경주, 이게 후반부 승부처, 이거 두 개만 좀 제대로 건졌으면 오늘 또 시원하게 한구락 멋지게 가는 건데, 좀, 좀 너무 속이 좀 탔습니다. 속이 좀 탔는데, 자, 아무튼, 빨리 읽고, 뭐또 걸리겠죠. 하도 오늘, 특히 7경기, 이런 건 맞아줘야죠, 좀. 아,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아나짜리 대가리 뽑아놓고, 어제 금요일 경마도 큰 배당 몇개 놓쳤죠? 아무튼 조철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아나짜리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일요일 경마에서 걸려주겠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마신이 있다면 걸려줄 겁니다. 자, 오늘 후딱후딱 하고, 컨디션 조절 잘 하고, 내일 일요일 경마에 뵙겠습니다. 요점 정리만 싹 하고요. 자, 내일 승부처가 3, 4, 8, 10, 11, 3, 4, 8, 10, 11. 부산은 1경주, 4경주, 6경주, 1경주, 4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면서,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계좌이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의 레이스 포인트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죠. 2번 마 한가위 선물입니다. 2번 마 한가위 선물. 직전 경주에 안토니오 기수, 뭐 인기 2위 팔렸는데, 깔끔하게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안쪽 게이트 들었고요. 선행도 갈수 있죠. 바로 옆에 3번 마 매직 모카신이 옆에서 같이 붙어갖고 오겠지만은 아무튼 요번 경주 대가리는 2번 마 한가위 선물이다. 안토니오 기수 선행 받고 한 바퀴 잡아돌리는데 문제 없겠다. 요 놈을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요. 대길이가 뭡니까, 대길이? 외곽에 11번 베스트 플랜이죠, 베스트 플랜. 직전 경주에도 인기 4위. 오스처리 타고 이빠이 갖다 조졌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4착이 최선인데 요번 경주 역시도 빅투아르가 타면서 부담중량이 3kg가 올랐어요. 그래서 자, 이번 경주 대끼리로 팔리는 막권 뒤로 돌리든 꺾든 자, 이번 경주는 딱 걸렸습니다. 2번마 한가위 선물을 놓고 베스트 플랜은 받치거나 빼거나고 나머지 마필 중에 W 한방 챙겨놓은 거 있으니까 그놈에다가 또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가야죠. 조철에 찍어먹기 참 어떨 때 보면은 여러분들 짜릿짜릿하시죠. 조철이 이 새끼가 도대체 이 마필을 어디서 잡아왔을까? 뭔 느닷없이 생뚱맞은 놈을 하나 주력으로 때리라 그러는데 그놈이 기어 들어오죠. 자, 아무튼 내일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2번마 한가위 선물을 놓고 뭐 한가위 선물은 지났지만은 구정 선물도 지났지만 2월 셋째 주 선물 일요 경마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과천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포인트만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5번마 김종준 기수의 고스트참입니다. 5번마 고스트참. 뭐, 현장 가면은 완전히 왕대가리로 팔리죠. 5번마 고스트참. 자, 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첫 번째 메인인데, 자, 이놈은 발주에 좀 우라가 있습니다. 발주에 우라가 있어요. 발주가 삐끗하는 순간, 이놈은 후미권으로 밀려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뒷심도 뭐 아싸란 놈도 아니고, 직전 경기 약간 어부지리성, 꾸역꾸역 하면서 좀 올라왔던 그런 마필인데, 자, 오늘 사경주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달러 박스. 자, 5번마, 고스트 참. 분명히 불안한 구석이 있는 인기 대가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가리 마필. 아주 잘라버리든 돌리든, 5번마 고스트 참을 뒤로 돌려놓고, 시원하게 첫 번째 메인, 5번마 고스트 참만 빠져주면, 여기서 오전장 상한가 한 방이 시원하게 나온다. 여기까지 예고를 드리면서,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직도 예상하면서 천불이 납니다. 여러분들께 그걸 못 잡아드려가지고 제가 대가리 잘 놓고. 아, 이거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 팔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혼합 3군 1600 별정 B형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5번마 티즈바로우즈는 인정입니다. 5번마 티즈바로우즈는 인정인데, 막상 현장에서 배당판은 대가리로는 팔리지만 믿어 못 믿어입니다. 요게 직전 경주에 지금 이 순간 뭐 특별 경주였죠. 지금 이 순간 특별 경주. 그때 당시 남산 호랑이, 논스톱 기상, 뭐 바이킹 아트가 인기 대가리 팔렸었죠. 자, 5번마 티즈바로우즈. 직전에 조시가 완전히 올라왔다. 뭐 어부지리로 온게 아니고, 직전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날라왔던 8번마 티즈바로우즈.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5번마 티즈바로우즈 놓고 꽤 많은 마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팔립니다.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는 뭐가 포인트라 그랬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얼마나 꺾느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얼마나 꺾느냐. 자, 5번 티즈바로우즈 놓고 또 정리합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하고, 자,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하면서, 8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 멋지게 한탕 또 찍어먹으러 들어갈 테니까, 자, 요거 현장 예상 참고 잘 하셔가지고, 5번마 티즈바로우즈. 자, 요놈 놓고 한 구라 찍어 먹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메인 두 개. 10경주와 11경주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메인 10경주. 국산 5군 17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역시나 문세영이죠, 또. 4번마 썬더우스. 자, 이거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인데. 자, 이 4번마 썬더호스를 의심을 하면서, 자,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달러박스를 대가리 놓고 배당으로 갔다 조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4번마 썬더호스가요, 나올 때마다 인기마입니다. 나올 때마다 인기만데, 직전 경주도 이동화 기수가 나와서 대길이 팔리고 부러지고, 조한별이가 나와서 인기 3이 팔리고 부러지고. 자, 이번에 급기야 문세영입니다. 자, 문세영의 감량 2.5kg까지 해서 얘가 뭐 완전히 올 대가리가 팔리는데, 요거 찬스 왔다. 요놈보다 능력이 앞서 있는 놈들이 서너 마리가 더글더글 됩니다. 서너 마리가 더글더글 돼요. 요거 딱 걸렸는데, 10경주, 달러 박스 승부. 뭐, 문세영의 4번마 썬더호스. 자, 요놈은요, 완전히 꺾어져도 하자가 없는, 이상할 것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4번마 썬더호스를 뒤로 돌려놓고, 과인기죠. 문세영이가 타고 있으면서 과인기로 팔리는 4번마 썬더호스를 불안한 인기 마필로 여러분들께 지목을 드리면서,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딱후딱 가죠. 자, 마지막 11경주 승부처입니다. 11경주. 오늘, 이게 세 번째 메인이죠. 자, 11경기 세 번째 메인 1등급 1800, 별정 B형 레이팅 140까지입니다. 자, 요거 11경주도, 대가리 마필 서 있죠.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불안한 거 꺾고 찍어 먹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8번마 라운더 파이터죠, 라운더 파이터. 8번 라운더 파이터. 자, 이놈이 문세영이가 아니라 느닷없이 왜 임기원이냐? 대가리인데. 그리고 문세영이는 끝에 12번마 소울메리트에 가서 타고 있죠. 소울메리트에 타고 있어요. 자, 문세영이가 뭐 1조 박종건 마방에 찍혔냐? 아니면 임기현이가 돌아와서 임기현이가 주전 기수로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문세영이가 뭐 열심히 잘 타고 지금까지 라운 시리즈 뭐잘 타고 왔죠. 자, 임기현이가 타는데 첫째로는 임기현이 승부 의지가 만렙이죠, 만렙. 남다르겠죠. 오랜만에 라운 시리즈 다시 탔는데, 뭐, 부담 중량이 60kg래 갖고 조금 찌부둥하지만, 뭐, 2000m, 2300m까지 잡아 돌리던 그런 마필인데, 뭐, 1800 정도 60kg 잡아 돌린다고 봅니다. 자, 문세영이는요, 요 뒤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상 경주 열리는데, 거기서 어마어마를 탑니다. 어마어마를 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고 라운더 파이트하고 나오는데 문세영이가 어마어마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임기현이한테 요번에 라운더 파이터가 돌아왔습니다. 대가리죠, 대가리. 임기현이의 라운더 파이터가 대가리고. 자, 최근 연투를 거듭하고 있는 10조 마방의 소울 메리트입니다. 지금 4연속 입상인가요? 날라다니고 있죠. 근데 항상 꾸역꾸역 이길 만큼 이기고 있는데 요번에 부담 중량까지 3kg가 올라가고 코스가 외곽 게이트고 8번, 12번 대길이잖아요. 그죠? 뭐긴 소리 할거뭐 있습니까? 8번, 12번이 아닌 다른 놈을 골라서 후차 찍어 먹기로 들어가는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라운더 파이터를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마지막 휘날레 예측권 20장 상한가 1,000만 원 시원하게 한방 날릴 테니까 자 마지막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오늘 3, 4, 8, 10, 11
3,4,8,10 11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자, 부산 경마는 1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1경주, 4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오늘 1호 경마, 부산 경마도 또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공지 말씀. 현금으로 계좌이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요 방송 끝나고 좀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3세 오픈이고요. 자, 이번 경주 쿨러닝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쿨러닝. 거기에 레몬도끼. 이거 우리 부산 김기경 위원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요거 두 놈이 다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3번, 9번이 최저 배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 3번 쿨러닝, 3번 쿨러닝은 먼저 직전 경주의 끝걸음이요. 여기는 안 나왔나? 아, 여기 나왔네. 380이 14초 3이에요. 14초 3. 이거 걸어온 겁니다. 걸어온 거. 자, 선행을 갈 수 있고 아니면 따라도 갈 수 있는데, 서승훈이가 직전 경주 이빠이 쥐어 짰든, 그런 마필입니다. 쥐어 짰든. 자, 또 한 마리. 이 외곽에 9번마 레몬도끼죠. 외곽에 9번마 레몬도끼. 주행심사 기록도 좋고 추입력도 좋고, 자, 그래서 1300으로 경주거리를 늘려나왔습니다. 1300. 1300으로 늘려나왔는데, 1300으로 늘려나오면 무작정 얘한테 좋은 거냐? 자, 신마가 발주가 늦어요. 외곽 게이트예요. 추입력이 아무리 좋아도 초반에 후미로 쭉 밀려버리면 못 올라오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9번마 레몬도끼. 자, 3번마 쿨러닝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끝걸음에 여력도 없었고 계속 쥐어짜는 마필이다. 3번마 쿨러닝. 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 1, 2위 대끼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3번, 9번, 3번, 9번. 자, 얘네들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손짓고 헤엄치기다.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기대난망이다. 자, 요 두 놈을 깨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을 노리는 첫 번째 A급 승부.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3번 쿨러닝, 9번 레몬도끼. 두 놈을 깰놈.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달러박스 대가리 꼭 적중으로 날라올 겁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부산 4경주, 6경주가 메인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대가리가 10번마 창창대로입니다. 창창대로. 야, 요거는 우리한테 아주 효자죠, 효자. 요때 딱 때려먹고는 이거 다 불안하게 봤죠. 요때
조철이 한방 때리자 그랬더니 배당판에 바람도 엄청 불었습니다. 자, 정대현이 1.5km 감량인데요. 경주거리가 얘는 1600이 좀 길어 보이더라. 직전 경주에도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는데 서승은이가 못한 게 없죠. 못한 게 없어요. 물론 상대 약한 상대들이에요. 국산 5군 약편성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10번 마 창창대로 이길 놈들이 꽤 많이 보인다. 자, 그중에 한 마리를 말씀을 드리면 안쪽에 있는 1번 마 그레이트 미스죠. 1번 마 그레이트 미스. 자, 요놈은 직전 경주 요놈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는데 이 도민일보배까지 나갈 정도로 가능성을 보고 있는 놈입니다.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6착을 했는데 완전 바닥에서 올라왔죠. 초반 발주가 좀 느리긴 하고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3세 앞말이죠. 자, 요번 경주 1번 게이트 이점을 충분히 활용을 할 1번 마 그레이트 미스가 그래도 배당이 10번 마 창창대로보다는 훨씬 낫다. 창창대로가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얘기죠. 10번 마 창창대로 인기 대가리 팔리죠. 거기에 안쪽에 어떤 놈들이 어떻게 끼어들어올지 모르고 12번 노블카이 거기까지인데. 자, 요 마필들 중에 조철이 여러분들께 한 마리 추천을 드리는 놈 바로 1번 마 그레이트 미스다. 최은경 기수, 마필 무리하지 않게 차분하게, 뭐 경주거리도 1600이겠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뒤로 밀리는 겁니다. 어차피 뒤로 밀리는 건데. 최은경이가 딱이죠. 그런 마필에. 자, 그래서 1번 마 그레이트 미스 하고, 자, 또 하나는 아나짜리, 배당이 나온 말한 마리 하고, 요렇게 완짱입니다. 요놈이 완짱이에요. 자, 오늘 부산 사경주. 부산 사경주. 오늘 사경주가 첫 번째 메인이죠. 첫 번째 메인. 이거 딱 걸렸어요. 10번 마 창창대로가 대가리 팔리지만 요거는 뒤로 돌려놓고 조철에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아나짜리에다가 완짱으로. 자, 시원하게 상한깜방 때리고 갈 테니까요. 부산 사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멋지게 한번 같이 하시자고요.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육경주입니다. 네, 국산 3군. 1800 별정 B형 3군 치고는 좀 편성이 좀 그다지 세지 않습니다. 인기마 압축인데요. 자, 요런 경주는 또 조철의 주특기죠. 자, 예측권 20장. 요거는 불안한 인기마 꺾고 완짱으로 갖다 때려 먹으면 되겠습니다. 완짱으로 갖다 때려 먹으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 자, 3번 마 어게인 터치가 팔리죠. 3번 마 어게인 터치. 이거 뭐 무조건 대가리 팔리죠. 무조건. 그죠? 선행 받고 버틴다. 그런데 물론 이게 1400까지도 선행 받고 버티기 시도를 했었지만은 자, 이번 경주 외곽에 뭐 8번 에이솔로몬도 상당히 빠르죠. 옆에 가서 넘어가지는 못해도 옆에 가서 붙여갈 수는 있는 마필입니다. 이 8번 마 에이솔로몬 순발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서승훈이가 이때 당시에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 어게인 터치가요. 직전에 어땠습니까? 선행 편하게 잘 받고, 선행 편하게 잘 받았죠?
아, 전정 경주죠. 요 경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경주. 선행타락에 잘 받았어요. 1200이에요. 결국은 따였어요. 누구한테 따였냐? 인기 6위 승리 매직한테 따였어요. 자, 그럼 승리 매직이 어디 갔냐? 승리 매직 퀸.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요번에는 어쩔 것이냐? 자, 얘는 마이너스 5kg가 감량이에요. 자, 어게인 터치가 선행 가서 잡혔을 때 51.5. 그죠? 승리 매직 키는 57kg였어. 근데도 잡혔어요. 그죠? 야, 이거, 그런데도 역시나 19조 바람이죠, 19조 바람. 강력하게 또 어게인 터치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경주거리 1400인데, 부담 중량 다이다인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외당판은 이런 사전 인기도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4번 승리 매직킹이 조금 더 팔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3번마 어게인 터치가 대가리 팔리는데, 저는 4번마 승리 매직킹이 또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 자, 현장 가서 4번 3변에다가 입봉으로 갖다 때릴지, 어차피 역상승식 간다는 얘기죠. 역상복. 아니면 4번 3번 받쳐놓고 4번에다가 배당으로 갖다 때릴지. 자, 요거는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하는데, 아무튼, 분명히 조건이 3번 어게인 터치보다는 4번 승리 매직킹이 조금 더 낫다. 그런데 팔리는 거는 얘가 더 팔린다. 우리는 4번마 승리 매직킹을 놓고, 자, 부산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상한 감방 지져 먹어야죠. 이런 거 뭐, 어떻게 보면 서비스 한방 같은데, 물론 경마라는 게 이게 함정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아마 현장 가면은 배당이 좀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어요. 뭐, 조철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예상가들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19조, 어게인 터치, 아, 대가리. 이래가지고 종합제에는 대가리로는 어게인 터치가 팔릴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산 6경주도 달러 박스 승부로 시원하게 한방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경마 과천 부산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일찍 일찍 좀 입금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아침에 일하기가 좀 수월하고요. 아무튼 오늘 토요일 경마 좀 약오른 경주가 두어 개 있었는데, 자, 그거는 내일 일요 경마에서 따따블로 한번 지져 먹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과천이 3, 4, 8, 10, 11. 부산은 1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메인이 과천 4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회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